안녕하세요. 그린테이블의 김윤정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감자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재료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우리 식탁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감자 하면은 우리가 왠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서 살이 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감자 100g당 16에서 17g 정도의 탄수화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도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감자는 또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여러 식자재들과도 굉장히 조화가 잘 되어서 맛이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기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감자 요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집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요리로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요 빵 위에 간단하게 발라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건조 감자 플레이크라는 건데요,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건조 감자 플레이크를 사용해서 만들면 뜨거운 물만 부어서 간단하게 감자 샐러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 플레이크는 감자의 성분은 그대로 두고 수분만 건조시켜서 만들어진 식자재인데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채소류를 함께 손질할 건데요. 첫 번째로 오이를, 이게 그냥 들어가면은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와서 소금을 약간 넣어서 절여줄 거예요. 그리고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파를 다질게요.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햄도 달걀은 1분 정도 삶았어요. 다진 계란과 감자 플레이크를 섞어주고요. 절인 오이를 넣을 거예요. 마요네즈와 소금을 약간 넣고요. 후춧가루를, 다진 양파도 넣고 이렇게 섞으면 감자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구운 빵을 더해가지고 발라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도 완성했습니다. 이 건조 감자는 감자를 삶아 으깨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기 옆에 곁들이는 요리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요리는 다이어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메뉴인데요. 감자 닭가슴살 허브구이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감자는 생감자인데요. 생감자 중에서도 품종이 러셋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이름도. 감자를 구워서 만들 거고요. 그냥 먹기엔 좀 심심하니까 함께 곁들일 만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하나는 머스터드, 하나는 발사믹이 들어간 드레싱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머스터드하고 요거는 식여자예요. 꿀을 좀 첨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발사믹이 이제 주 재료로 들어가는 드레싱인데요. 발사믹 식초하고 식여자하고요. 올리브 오일, 약간의 꿀, 소금을 약간 넣을게요. 후추도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어요. 해서 섞어주면 두 가지 드레싱이 완성입니다. 이번 요리의 주 재료는 닭가슴살하고 러셋 감자인데요. 일단 이 닭가슴살은 다이어터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자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거를 구워볼 건데요. 얘는 이제 단백질이고 감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함량이 적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는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자 껍질째 썰어서 사용을 할게요. 감자 껍질째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감자 껍질에 칼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고요. 오이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주 메뉴인 닭가슴살을 손질할 건데요. 먼저 밑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올리브오일을 한 번 더 뒤집어서 그 다음에 마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샬롯이라는 채소인데요. 마늘하고 양파 중간 정도의 맛이에요. 그래서 이 샬롯이 없으시면 양파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반 정도 썰어서 마늘은 꼭지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를 끝내고요. 이제 팬에다가 구울 건데요. 이렇게 구우면 오일에 마늘향하고 양파향이 굉장히 향기롭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닭을 구울 때 그 향이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 러스텍 감자를 살짝 구워낼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팬에 그롤링 하면 훨씬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과정이 조금 더 번거롭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오븐에 구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같은 팬에 재워둔 닭가슴살을 구우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븐에다가 구울 건데요. 닭가슴살하고 아까 구운 마늘하고 주 재료인 감자를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금과 추 오일을 살짝 더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구워도 되는데 로즈마리라는 허브예요. 허브를 뜯어가지고 같이 구우면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굽겠습니다. 자, 그러면 닭가슴살만 좀 잘라가지고 같이 감자와 함께 담을 건데요. 담아 볼게요. 오늘 요리가 도움이 되셨나요? 집에서 잘 활용하셔서 맛있는 식탁을 차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리연구가 김윤정이었습니다.